안녕하세요. 오해의 폭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항상 제3자 성우 또는 제3자 쟁송에 대해서는 쓸필력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심판에서 주의할 것은 강의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소송이 아니에요. 소송에서 쓰는 용어들을 쓰면 안 됩니다. 소송이라는 단어도 쓰면 안 되고요. 심판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심판을 포함 쟁송이라고 써야 돼요. 원고란 말 쓰지 말아야 됩니다. 뭐라고 써야 돼요? 청구인. 피고란 말도 쓰면 안 돼요. 피청구인. 소익이란 말도 안 됩니다. 청구이익. 제소기간도 안 돼요. 청구기간. 자, 이런 말은 용어는 준수해 주세요. 자, 첫 페이지 들어갑니다. 경합자 쟁송을 곧바로 들어갔네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청구인 적격을 간단히 좀 써야죠. 청구인 적격을 좀 간단히 써줘야 되는데, 논의 실은 없죠. 그러니까 간단히 써주는 거예요. 논리 흐름은, 자, 논리 흐름을 잡아보세요. 지금 답안지 쓰는 법이 여러분이 지금 너무 여물지 않은 게 뭐냐면, 조문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요. 항상 모든 건 조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법에서 청구인 적격이 문제가 되면, 심판법 13조부터 먼저 검토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 법률상 이익으로 청구인 적격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안 판단에서 위법뿐만 아니라 뭐까지? 부당까지를 심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으로 한정한 것이 입법 과오인지 논란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입법 과오론 요 얘기를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과오가 아니다. 입법 비과오를 취한다면 소송에서 봤던 것처럼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처분의 근거법규, 관련 법규에 의한 개직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 침해다. 그런데 처분이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직접적인 권익 침해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3자, 여기는 쟁송이라고 써야죠. 소송이 아니니까. 쟁송이 문제되고 그중에 양자는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업자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같은 영업자로서 같은 동일한 무슨 무슨 영업 설문에서 찾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런 어떤 논리 구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곧바로 들어와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먼저 조문을 보고, 조문에서 법률상 이익을 한정하는데, 행정소송법과 달리, 이런 표현을 써주면 더 좋아요. 심판과 소송의 차이점을 짚어주면 더 좋습니다. 소송과 달리 부당까지 심리하고 있는 말, 법률상 이익으로 청구인 적격을 한정하는 것이 입법 과오인지라는 논란이 있으나, 결론만 쓰세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청구 요건은 가급적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을 위해서 넓게 인정해야 된다. 왜요? 재판 아니지만 재판에 준하고 있죠. 헌법 107조 3항에 의해서 사법 절차가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그런 재판 청구권 보장을 위해서 넓게 가급적 넓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고 본안 판단과 청구 요건은 서로 다르다. 여기는 남용 가능성 때문에 법률상 이익으로 한정한 건 타당하다. 입법 비과오로 하고 따라서 처분의 근거법규, 관련법규에 의한 개주권 법률상 이익, 구체적 기본권을 포함한다. 근데 제3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지 제3자 쟁송이 문제된다. 제3자 쟁송은 뭐뭐뭐 세 가지 있는데 그중에 사는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업자로서 경업자 쟁송이 문제된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조문에서부터 쭉 소송과의 차이점 때문에 입법 과오론이 나왔다. 여기서 잘 보세요. 핵심은요. 입법 과오론은 사실 여기는 논의 실익은 없죠. 논의 실익 있는 쟁점은 아닙니다만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판과 소송의 차이점을 짚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소송과 다르게 부당까지도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으로 한정한 것이 문제가 있는지 논란이 된다. 따라서 심판과 소송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차원에서의 실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별로 그냥 주구장창 많이 쓴 답안지도 좋은 답안지도 아니고 또는 이런 논리구조 전혀 모르고 그냥 곧바로 들어간 답안지도 좋은 답안지는 아닙니다. 자, 그렇게 알고 보면 일단 청구인 적격을 안 썼어요. 안 썼다 하면 지금 문제가 뭡니까? 얘를 안쓴게 문제가 아니라 조문 자체를 검토를 안 하고 그냥 훅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질문에 따라서 청구인 적격을 검토하면 청구인 적격 조문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조문은. 심판법 13조를 쓰면 조문에서 소송과 다르게 본안 판단에서 부당까지 심리하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심판법 제1조 목적에 나온단 말이죠.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그런 조문에 대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막 뜬금없이 들어가잖아, 지금. 조문도 없이. 좋아요. 어쨌든.
판례 적용은 잘했습니다. 심판은 거의 없긴 하지만 써주는 거죠. 31조 1항, 11조 2항 1호. 오인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과당경쟁 방지 취지가 있는 거죠. 과당경쟁을 방지해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취지. 이 조문 찾는 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 자체가 3문에 곧바로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제3자 소송. 제3자 소송 16조는 논리적 전제로서 뭐부터 쓰라고 했어요? 29조 1항. 판결의 대서에 의해서 판결이 효력받는 제3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소송 계속경영을 때는 16조 소송 참가. 그리고 소송이 확정됐을 때는 31조 재심이 문제된다. 이러면서 이제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소송 참가 가능성. 뭐 요건은 이런 것들은 설명 내용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준하한지 목차를 따세요, 목차를. 법적 지위와 할수 있는 소송 행위. 쓰고 할수 있는 소송 행위를 나중에 3% 그대로 넣어줘야 돼요. 따라서 뭐 갑이면 갑은 소송 참가를 신청해서, 직권으로도 법원이 할수 있지만 법원이 안 해주면 신청해야 될거 아니에요. 신청해서 소송 참가를 하게 되면 공동소송 보조 참가인이 아니에요. 공동소송 보조 참가인은 공동소송이 될수 있는 자입니다. 얘는 공동피고가 될수 없잖아요. 행정청이 아니니까. 그래서 공동소송 보조 참가의 유사한지로서 이런저런 일을 할수 있고 저촉되는 행위도 할수 있고 유리하다면 저촉되는 행위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불리하면 전원이 같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판결이 확정됨이라고 쓰면 안 되고 종구 판결이 나올 때 독립상소도 가능하고 집행정지가 신청되어 있다면 결정되어 있다면 집행정지 취소 신청도 할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이제 써주는 거예요. 다음. 원천문제 재개부처부터 났는데 취소 통보에 처분서를 안 썼네. 이거 안 쓰면 점수가 훅 나가버리네. 왜냐면 이거는 취소 재결의 효력. 그중에서 뭐? 그중에서 형성력. 형성력 중에서도 형성효, 소급효, 대수효. 여기는 형성효. 즉, 후속 조치 없이 재결의 효력에 따라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된다는 효력. 그래서 취소 통보는 취소 재결에 의해서 처분이 이미 실효됐음을 단순히 확인시켜주는 단순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다는 점. 이 부분이 지금 빠졌어요. 제3자와 행정에서 취소재결에 대한 항고 소송.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지금 이거 쓰는 게 핵심이 아니라 뭘 써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답안지가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점수는 판례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조문이에요, 조문. 왜 이렇게 조문을 안 써, 다들? 취소재결의 형성에 의해서 원처분의 수익적 처분은 실효됐기 때문에 당해 재결 자체를 다투어야 된다. 따라 19조 단서의 재결 취소는 문제가 되는데 19조 단서에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재결에 고요한 하자가 있을 때만 할수 있다고 했죠. 고요한 위법. 근데 지금 갑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재결의 주체 형식 절차에 대한 위법이 아니라 원처분에 없는 위법을 인정해서 나의 수익적 처분을 실효시킨 취소재결의 내용상 하자를 주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요한 위법의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느냐? 포함된다 하면 이 논리는 사실 필요 없어요. 왜? 포함된다. 그럼 19조 단서에 따라서 재결 취소는 재개할 수 있다.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설 논의는 다른 교수님 책에는 써있지도 않아. 이 학설을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조문을 통해서 해석해 나가라고. 조문이 없어, 답안지에. 자, 경원여소는 준비된 대로 쓰라고 했어요. 경쟁대학. 그리고 같은 권역에 속해 있죠. 광주 권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가 되면 누구는 안 되는 그런 경원관계에 있다는 것 정도만 서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경원관계일 때는 여기는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원고적격 위주로 써주지만 다른 시험 문제 같으면요. 제3자 누가 타인에 대한 처분을 다툴 수 있는가 이렇게만 물어봐요. 그럴 때는 원고적격 쓰고 회부되는 법률상 이익과 관련해서 경원자의 소유에 관한 판례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별도 목차를 잡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간단하게라도 꼭 써줘야 되겠다. 기억해 줍니다. 여기는 지금 사전 판결은 사전 판결 요건과 관련해서 먼저 처분의 위법성이 있어야죠. 그걸 먼저 검토했습니다. 잘했네요. 사전 판결 가능성. 만약에요. 취소인지 무효인지 모를 때는 무효 확인에 준용될 수 있는지, 무효 확인
소송에 준용 가능성이 있죠. 여기는 취소송이니까 뭐쓸 필요 없겠지만 소송 자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것도 꼭 언급해 줘야 돼요. 결론 안 된다. 왜냐면 그 예시답안에 지금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채점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언급해 줍니다. 이것도 조문을 분석에 들어가면서 조문 쓰고 조문의 요건들 포섭하고 요건 관련해서 관련 판례 있으면 판례 쓰고 마지막 포섭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쓸건 뭐예요? 이것도 조문에 다 나와 있잖아, 조문에. 뭐라고요? 첫 번째, 주문의 위법성을 명시해 줘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기각 판결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승소자, 형식적인 패소자인 원고에 대한 권리 구제를 써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병합적이도 가능하다는 점. 뒤에 보면 비용은, 28조의 비용은 실질적 패소자인 피고가, 원래 패소자 부담 원칙이지만 여기는 실질적 패소자는 지금 기각 판결이기는 하지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처분청이죠. 그래서 비용에 관해서 이세 가지는 꼭 써줘야 돼요. 세 가지는. 플러스 알파,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양자가 다 상소 가능하다는 점. 왜냐면 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요. 자신의 처분의 위법성이 지금 주문에 판시가 되기 때문에 둘다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겠습니다. 뭐 이것까지는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앞에 있는 내용들을 꼭 써줘야겠어요. 특허 인재 간단하게 써주고 청구인 적격 좋습니다. 소송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여기서. 이것도 경업자 소송이라고 썼네요. 경업자 쟁송이라는 걸 써주고 이렇게 조문부터 써주라는 거예요. 조문부터. 조문부터 써주고 청구인 적격 입법론이 왜 나오는지를 써주면서 조문을 써주고 나서 청구인 적격 입법론을 기계적으로 쓰지 마세요. 학설 이런 거 자세히 쓰지 마요. 결국 입법 비가오로 가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는 써줘야 된다고 했죠. 뭐라고요? 심판은 지금 1조에 보니까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는데 청구인 적격은 법률상 이익 침해로 한정하다 보니까 반사적이기까지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송가의 구별점, 그걸 써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얘기했죠. 자, 정확하게 뭘왜 써야 되는지 알고 써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답안지가 좋은 답안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경업자가 나오면 관련 판례를 꼭 별도 목차를 따서 과당 경쟁률이랑 경영의 불합리 취지 얘기를 하고 그거에 맞게 사안 포섭을 해줘야 됩니다. 과당 경쟁 취지 잡았네요. 근데 용어는 이제 정확하게 이런 오인 우려가 있다면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배타적 권리 인정 취지로 해석되는 점. 자, 판례 문구를 정확히 쓰세요. 판례가 말하는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 방지 취지가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소송청하 써주는데 16조, 29조, 대세요. 따라서 16조. 논리연결 이렇게 해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다음. 형성력을 먼저 검토하고, 형성유예에 따라서 통보의 처분성, 논리구조 아주 좋네요.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정확히 잡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이게 더 중요한 쟁점인데 이건 그냥 빼먹어버렸네. 이건 꼭 써줘야 돼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점수가 있지만 이게 더 중요한 쟁점일 수 있으니까. 왜?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결국 권리구제 하려면 인용재결을 다투어야 되는데 인용재결을 다투려면 19조 단서에 따라서 재결 구현 위반의 의미가 뭔지 왜 내용 상하자가 문제가 되는지 여러 가지 논리를 풀어 써야죠. 원고적격 일반론 거의 보지도 않죠. 이런 경우는 뭐 무조건 압축해야 돼. 보지도 않아요, 여기는. 경험관계인지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죠. 관련 판례 정확히 써줘야 되겠고. 자, 경험자료 소액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처분의 위법 여부, 정도. 정도로 쓴 이유는 취소 사유일 때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안에서는 취소송이라고 안 나왔었나요?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취소 사유인지 불문명할 때 이때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효 사유라면 사전 판결이 가능할 것인가? 그럼 쟁점을 쓸수 있게 되잖아요. 안 된다. 취소 사유라면 사전 판결 가능성은 있지만 사전 판결 가능성은 이제 검토하는 거죠. 이렇게 가정적으로 이렇게 둘다 써주면 좋겠네요. 설문에서
취소 사유 여부를 명확하게 주지 않았을 때는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사전 평결 나중에 나오면 조문 꼭 써줘요. 방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문에서 위법성을 명시해야 된다는 점, 뭐 소송비용은 누구라는 점, 권리구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상소 재결 둘다할수 있다는 점만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조문에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것까지 알아두면 좋겠다. 지금 모든 답안지가 제가 말한 문제점은 다 공유하고 있어요. 청구인 적격 쓰는데 조문에 대한 여기는 조문 써줬고 조문에서 법률상 이익으로 한정했지만 1조에서 보면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는 바 소송과 달리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는 심판에서 법률상 이익으로 한정한 것이 입법 과잉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으나 어쩌고 저쩌고 그걸 꼭 써줘야 된다. 여기 뭐예요 지금? 자 여기 보세요. 목차만 보세요. 문제점.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문제점. 갑과 을의 경험자 지위를 가져 청구인 적격을 충족하는지 관련 판례.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청구인 적격에 대한 조문 해석하고 입법론 쓴 다음에 결국 경험자 쟁송으로 넘어가는 논리 구조가 지금 없이 그냥 훅 들어갔는데 뭐 배점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정확하게 써주세요. 관련된 판례 쓰고 과당 경쟁으로는 경영의 불합리 취지 판례 키워드 써주고 자 16조 29조 1항부터 논리 타고 들어가고 그다음 16조 요건 이런 거 분설 들어가고 그리고 할수 있는 지 행위 정확하게 써주세요. 소송 행위 법적 지 의뢰 법적 지위와 소송 행위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세요. 이거 쓴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빠지면 안 돼, 이게. 자, 을의 행위. 정확히 다 써주세요. 마지막 포섭할 때, 을은 청구를 통해서 소송청구에서 뭐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다, 뭐할수 있다, 뭐할수 있다, 이거 다 써주는 거예요. 인용재결에 대한, 그, 쟁점 이름 명확히 쓰세요.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이라든가. 그리고 여기는 지금 취소 통보에 관해서 안 썼네요. 취소 통보 이거 쟁점 누락한 답안지들은 이번 기회에 다 알아두세요. 중요하다고 강의 시간에 계속 강조했잖아요. 취소 재결의 효력에 관해서 꼭 알아두라고. 사실 이미 출제됐으니까. 나머지. 이건 뭐왜 썼나 모르겠고. 원고적격 인정되는지. 자. 자꾸 이렇게 포섭하는 연습을 하세요. 제3자 소송은 시험에서 그냥 하나 정도는 무조건 나올 수 있으니까 답안지 분량으로 미리 정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28조. 사전 판결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답안지 분량으로 정리를 하되, 남보다도 고득점 포인트를 정확히 꾹꾹 찍어서 써야 된다. 조문 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제일 마지막에서 법적 지위하고, 법적 지위, 그 다음에 소송 행위. 이걸 가지고 나중에 포섭할 때도 녹여내라. 특히 포섭할 때뭐 들어가야 된다. 주문의 위법성 명시된다는 거. 그리고 권리구제를 명시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병합제기도 가능하다는 거. 소송 비용은? 형식적 패스라인, 피고 행정청이 부담한다는 점, 이런 거다 이렇게 적어주란 말이죠. 자, 잘했습니다, 다들. 좀더 좋은 답안지를 위해서 쓴소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자차에 충분히 포섭해서 더 좋은 답안지를 위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요, 조문에 대한 활용은 중요합니다. 조문 판례가 중요한 거예요.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것, 특히 심판과 소송법의 차이점을 논해주는 것,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요. 종합적 사고를 보여준다는 측면이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자기만의 자취 아담을 만들고 TRS 3단계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